자, 이 시간에는 126페이지 용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용도 구역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용도 구역이 나오죠? 그것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보죠. 자, 먼저 126페이지 보시면은 국토개법상 용도주가 나오죠? 용도주에서 꼭 함유 나옵니다. 그래서 함유 나오면 마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용도주 의의는 이미 보았죠? 용도주가 뭐냐 하면 용도주구란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여러 가지 행위자니죠.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갈기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 해서 이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식인데 이러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하냐?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장 얘네들이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무격조라는 게 아니라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도시군갈기다 아시고 이걸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자, 세 번째, 그래 이 시도사 국토교통부장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주구 종류가 뭐냐? 전 시간에도 했죠? 용도주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주구 종류 아홉 개가 있다. 아홉 개 약자는 이제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아홉 개가 있다. 특정 용도 제한 쪽으로 특보. 그래서 아홉 개 이름을 꼭 암기할 거.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진행주구, 특정 용도 제한주구, 보호, 갑, 용도주구. 아홉 개. 거기 아홉 개 이름을 꼭 머리에다 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홉 가지 중 특히 고도주구 지목지 다시 한번 볼 거.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죠. 그 다음에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것이 방화주구. 방주는 풍수의 산사대, 지방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한다. 보호주 읽어보시고 취락주 중요. 이거 취락주는 여섯 곳에만 지정합니다. 녹, 관, 농, 자, 개, 도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지정한다 그랬죠. 개발주는 개발하려고 할 때. 특히 특정 용도 제한주구 지점을 촉구하고 계실 것. 특정 용도 제한주 중에 교육환경 보호, 주거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유해시설 등 또 오염물질 배출설 이런 특정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꼭 읽어두시고 중요해. 세 번 나왔다. 복합 용도주구도 잘 봐두실 거. 복합 용도주구는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바로 특정설 입지를 완화하고 지시합니다. 완화. 특정설 입지를 완화. 이거 특정설 입지를 제한. 자,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127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 아홉 개 용도지구 중 바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 분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을 통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중 아홉 개 있죠. 그래 아홉 개 중 이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하죠.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 분된 게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그 이름을 꼭 암기해야 돼요. 경관주구는 세 가지로 세분한다. 세 가지 이름을 메꿔야 돼요. 외울 때 경자시특 이렇게 자연 세 가지 특화 경관주가 있다. 고도주는 절대 세분 안 된다. 그리고 방화주구도 세분 안 된다. 방제주는 두 가지 있다.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냐? 방자시
방자씨, 자연 씨 가지 방지가 있다. 보호주고 잘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외울 때 보역중생, 보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중요생물 생태계 보호주가 있다. 취락주 잘 나오죠? 취락주 두 가지 있다. 취락주는 취자집. 자연 집단 꼭 암기. 개발 증후 다섯 개가 나온다. 개, 주산, 간, 복, 특. 개, 주산, 간, 복, 특. 주거, 산업유통, 관광회한, 복합, 특정, 개발 중요했다. 그리고 복합 용도는 세분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상은 지네들 시도의 도시 군객지로, 대도시장은 대도시의 도시 군객지로 조례로, 여기에 경관축 세 가지에다가 이름을 지네들 만들어서 추가 세분해서, 추가 세분해서 무슨 무슨 경관축이다라고 추가해서 세분해가지고 신설해서 지정을 할수 있어요. 방하주구는 고도주하고 똑같이 조례로도 세분 안 됩니다. 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중요했음을 보여주고도 조례로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중요했음을 보여주고 또뭐또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냐고요. 복합 용도 주고도 조례로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 특화 경관축도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은 경관주고, 중요시설을 보호주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고, 특정용도제한주고, 특정용도제한주고. 그래서 경, 중, 특은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 내용, 128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128페이지 제일 2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시도 조례로, 대도시 조례로 경관축 추가 세분, 특화 경관축 세분 지정할 수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주구, 특정용도 제한축을 세분 지정할 수 있다. 꼭 봐두시고. 이렇게 세분해서 신설할 때 위에 보면, 박스 안에, 이렇게 용도주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 용도주구, 용도구역, 또 지구단위 계획, 다른 법률의 여러 지역 구역만으로 효율적인 토지용어를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세분 지정할 수 있죠. 이런 용도주관서의 행위자는 그 용도주 지정목적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고 이렇게 용도주를 신설할 때는 3번 당해 용도지역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는 용도주는 신설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취락주고 자연취락주하고 집단취락주가 있었는데요. 이건 꼭 알아주세요. 자연 칠학주는 내관됐다면 지정할 수 있다. 노, 관, 농, 자안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 자연 칠학주고. 집단 칠학주는 개발 장교 안의 칠학을 정비하고자 개발 장교에다 지정한다. 이거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거 개발 중구, 산업유통 개발 중구, 복합 개발 중구, 그 다음에 관광형 개발 중구, 개발 중구, 그 다음에 특정 개발 중구. 이거 지정 목적을 꼭 읽어두세요. 주거 개발 중에는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산업통 개발 중에는 공업 물류통 기능을 중심으로, 관광 휴양 개발 중에는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정한다. 복합은 두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때. 특정은 마지막에 휴양 기능 에흐, 그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에흐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때 지정합니다. 자, 그중 보시고, 129페이지. 이렇게 용도주가 정됐다 이렇게 용도주가 우리 땅에 정되면 그 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로 건축 제한을 가하죠. 그래 그걸 용도주구에서 행위자라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을 가해버린데 이 제한은
우리 법에 바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각각 용도 주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용도 주구별로 행위 제한의 근거가 뭐냐? 이거 알았어요? 경관축, 여러분이 이렇게 경관축에 있는 땅을 만났다. 경관축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한 바에 따르니까 그걸 보면 되냐? 도시군계조례. 그래서 도시군계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을 체크하죠. 동그라미 1번, 경관축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경관축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 다음에 체드 넓이, 색채, 대지하는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 군계획지로 정한다. 꼭 봐두시고. 고도주구. 여러분이 이렇게 고도주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내가 고도주구다. 고도주구 안에서 행위제한, 그 높이제한, 높이를 규정하고 정한 것이 고도주구인데, 여러분이 고도주구 안의 높이는 얼마일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뭘 봐야 되냐? 바로 도시 군관리계. 이거 아주 중요해. 고도주는 중요하다. 도시 군관리계. 도시 군계획조례 하면 틀립니다. 도시 군관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과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방화지구를 만났어요. 몰라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방제지구 만났어요. 방제지구를 만나면 이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또 방제주는 좀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129페이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방제주거에서는 도시 군계획지로 정하는 건축은 건축할 수 없다. 그거 하나 봐두시고, 동그라미 2번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방제주거 안에서는 용도 제한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넣었다면, 필로티부는 층수 계산할 때 제외를 해준다는 거.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방제주구의 의무적 시정에서 시도사태 도시장은 박스 안에 풍수의 산사태, 2번만 보세요. 산사태 등 최근 동일한 재해가 10년에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죄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면 방제주구 증가 병행을 꼭 도시공사로 결정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리고 이렇게 도시공사로 결정해 나갈 때그 내용에는 도시 군관 내용에는 해당 방제주거 재해를 줄이는 저감 대책도 꼭 포함된다는 거.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131페이지. 131페이지 보면 칠학주거. 이 칠학주거란 게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연 칠학주하고 집단 칠학. 이 집단 칠학주는 개발 제한구간에 칠학을 정비하고자 자연 여기에 칠학주 안에 마을 있다, 불화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정시 집단 칠학주입니다. 그래서 집단 칠학주는 개발 장구에다만 정한다 해서 개집 이렇게 와야 돼. 개집, 개 키우는 집. 집단 칠학은 개발 장구에만 정한다. 이 개발 장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 또 집단 칠학에서 행위제한은 무슨 법을 봐야 되냐? 이 안에서 특별히 정리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개특법, 개특법.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꼭 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녹관농자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자연칠학조가 있다. 자연칠학조 안에서 행위제한, 거기서 허용되는 건축물하고자 할 때는 뭘 받느냐? 이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법령.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4층에만 건축하세요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131페이지 그게예요. 13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자연칠학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박스 왔다. 1. 자연칠학조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야만 건축해라. 그리고 단독, 일종, 근생 이런 거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2번. 집단칠학조 안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을 따라라고 아시고.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단칠학주는 계특법에 따라 따라가면 되는데 2번 자연칠학주구. 자연칠학주구가 지정되면요 바로 여러 가지 국가 지자체가 주민의 생활 편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줍니다. 그때 해주는 사업으로는
자연 친화학적 안에 있거나 자연 친화학적으로 연결된 도로, 수도, 공업 설비, 하수도를 좀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어린 오토 공원 녹지 주차장 학교 마을회관 설치 정비도 해 주고,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소로 설치 개량도 해 주고, 하하층 정비 재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개량도 해 주고, 특히 주택의 신축과 개량도 해 준다. 받으십시오. 누가 해 준다? 국가 지자체가. 어디 있을 때? 자연 친화학적 있을 때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주, 이 개발진흥주가 이렇게 정됐다. 개발진흥주가 정된 곳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 1번 뭐죠? 이 장소에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 개발계획 수립되어 있는 개발진흥주라면 그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 계획에서 이것만 건축하세요라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데 2번, 이런 지구단위계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는 것. 또 3번, 이런 지구단위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주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된다는 것. 이 정도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134페이지 보면 복합용도지구가 나와있죠. 이 복합용도주는 최근에 도입된 용도주로서 지정할 때 아무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장소에다만 정한다. 세 가지. 복합용도주구는 별도로 좀 잘 정리해 두십시오. 먼저 알아둘 거. 복합용도주구는 바로 여기에 용도주 있다면 그것의 3분의 1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이내까지. 그래,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복합 용도지구는. 1개에 따라 정한다. 1개. 1개. 1이 뭐냐?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기다. 1개에 따라 정합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여기 복합 용도지구다라고 지정되면, 여기에서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성 입지를 완화해줘요. 야, 이거 들어와도 돼. 어떤 지역에 허용되는 거 건축해서 나가도 허용하느냐, 완화했냐, 준 주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특정성 입지를 완화하고자, 야, 준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추가로 줘도 돼. 이렇게 완화해줘요. 계획관리도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도록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특히요, 일반 주거지역의 복합 용도지가 지정된 땅은 이 안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데 여섯 가지는 지을 수 없다라는, 여섯 가지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것은 못 집니다. 어떤 거냐? 134페이지 박스 안에 있죠. 먼저 동그라미 1번을 알아주실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계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내가셔서 동그라미 3번 보면 복합 용도주에서는 해당 용도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음에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1번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주가 지정된 지역이 있다면 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안마시스도, 관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동물 및 식물 환설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된다 그럼 드리겠어요. 그것은 건축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숫자가 빠졌는데 숫자 좀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숫자가 빠졌는데 숫자를 넣어놓으세요. 건축할 수 없다.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복합용도지가 지정됐다면 준공업지역 허용되는 추가로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란주, 안마시스, 노이자스는 안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37쪽으로 하죠. 137쪽 보면 용도기 나오는데 용도기도 꼭 함께 나옵니다. 용도기도 꼭 함께 나오니까 내용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용도기도 마치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꼭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기는 토지의 3차적 이용을 규제하고자
의의를 보면요. 이미 지정된 용도직이 있다, 용도주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이렇게 중복해서 여기가 뭐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해서 그 안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하고자 지정하죠. 지정할 때는 무슨 교로 결정하냐? 다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죠. 이때 용도 구역은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 이름을 아셔야 되죠. 개발 전국, 시가 중국, 수산장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제 취소구역 있죠.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개 중 여러분은 어디다 초점을 두어서 공부하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주제 취소구역, 이거.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몇 개만 체크하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하냐? 확보, 이렇게 하세요. 도시의 물류상 확산 방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것이 개발청구입니다. 이렇게 개발 장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생기자는 게이트법을 적용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수산장 보고 했던 건데, 누가 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 무슨 교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군가로. 어디다 정하냐? 공유수명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이유는 수산장 보호 육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안에서 행위자는 수산장 관리법을 정한다. 그러면 끝이 끝. 그 다음에 도시장 공구역은 이것은 도시장 안에 식생 요한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잘 자라는 산이 있다, 도시 안에.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 개발 제한차 손대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가 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해서 지정한 것이 도시장 공구인데, 이 도시장 공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행위 제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하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만 알면 끝이에요. 끝. 다른 것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의 최소구역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한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출제가 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하여, 자, 교재를 보면서 체크할까요? 이미 우리가 기초강의 때 다 자세히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눈으로 찍고 갑시다.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나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최근에 연타 두 번 나온 바 있습니다. 먼저 지정은 누가 하느냐? 지정은 원칙은 관할 시도사가죠. 시가 나오니까 시도사. 근데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만 합니다.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군가로. 그러면 이네들이 지정할 때 지정 목적이 있을 건데, 지정 목적인 즉 뭐냐? 약자로 이렇게 시계 손목 씌울 때 시계 여기서 뽑아내야 돼. 도시 지역과 그 주변 무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산 시가방지입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이거 수치해야 돼. 2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시가와를 일단 유보시키자. 그럴 때 도시공사로 결정해서 고시에서 알려주죠. 이렇게 시가와 조정계획을 딱 정해놨지만 이게 풀려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쉬려 하는데 언제 이렇게 시가와 조정계획이 정해졌다면 해방돼서 풀리냐 이거죠. 바로 이 시가 유보기한을 고시했는데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났나? 시가와 유보기한이 오늘 끝났다. 그러면 끝난 날은 다음 날. 다음 날이면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한 도시군가 결정은 효율 이렇게 돼서 해봐. 이렇게 실효가 되면 지체 없이 지정했던 자들이 고시를 꼭 해줘야 된다. 실효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실효 고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실효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은 다음 날에 효율을 이렇게 된다. 마지막 주 나와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139페이지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다. 여기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지정되면 여기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가와 행위자인을 가야 하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자인이 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행위자는 어디에 정하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안에서 행위자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입니다. 셉니다. 이때 행위장관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 들어가서 한다. 그럴 때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은 금대. 그만큼 세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장해야 돼. 중앙행정기관으로 장이 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이 도시군계획사업 좀 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야 돼. 요청받았던 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 해도 됩니다라고 인정해 줬다. 그럴 때만 가능합니다.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그 지역의 공익상 그리고 그 또 국방상 그 사업성이 불가피한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가고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 하세요라고 인정하면은 그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별도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국토교통부에 인정하면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여기서 일체 금지되냐? 아닙니다.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이걸 법정이라고 하는데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그 지역의 특광 특특 시장원한테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지 신고가지는 안 돼요. 허가 대상에서 허가 안 받고 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그럼 위반자로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판치하고요.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을 내리고 명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집행법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과하게 합니다. 이때 시가와 조정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는 뭐가 있느냐? 그거 한번 눈으로 찍고 갑시다. 139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사업의 개발에 의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한정에서 특광특특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뭐냐? 기역, 니은, 박스 있죠? 디귿, 여기까지. 저 141페이지 디귿까지 있죠? 거기까지가 한 묶음인데 여러분이 눈으로 좀 찍어놓을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찍어놓느냐? 139페이지 기역,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축사 같은 거, 잠실 같은 거,
그리고 관련 건축물로서 기존 관련 건축물로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의 것만. 기존의 관련 건축 면적을 포함합니다. 제하고 33 이하가 아니라 포함해서 33 받으시죠. 포함해서 33. 이거 할때 허가 받아야 되죠. 니은의 1번에 보세요. 주택의 증축은 허가 번태. 근데 신축은 금지사항이 주택. 그것도 증축할 때 기존 면적 포함했다 체크. 포함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을 허가 받아 할수 있어요. B. 부수 건축물 건축은 기존 건축 면적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만 신축, 증축, 개축, 대수준이 가능해 허가받아서. 그다음에 마을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인 농로, 제방, 사방시설 설치도 허가받아야 돼. 마을에 관한 설치할 때도 허가받아야 되고. 기존 정비서의 증축, 이축도 허가받으면 되죠. 넘어가셔서 그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정자 같은 간이 휴게소 설치도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업, 농기계 수리소, 농기계용 유류 판매소도 설치할 때 허가받아야 되고요. 특히 3번,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도 도시공격사업이 아닌 목적으로 설치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면은, 디귿 보세요. 디귿에 이 시가 지정하는 것은 임목의 벌채도 허가받고, 나무를 키우는 조림도, 용림도 허가받아야 되고, 초소채집도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이 시가 지정하는 것은 토지 합병과 분할도 허가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 보면은 통과도 되고, 143페이지 8번. 아까 했던 설명이니까 읽어두세요. 원상회복 명령해가지고, 거기 8번 앞에 있다. 시가와 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써놔요. 시가와 조정에 관해서 그렇게 해놓고 읽어보시오. 그 다음에 가로 5번. 입주제 최소구역을 보겠는데, 입주제 최소구역은 별도로 함재감입니다, 올해. 함재감이니까 중엽해가지고 좀 샅샅이 읽어두셔야 돼요. 이 입주제 최소구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중 도시가 안 했다 마치합니다. 도시. 비도시적인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전원보전지역은 지정 못해요. 도시역 중에서도 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시급하게 규제를 초래하고 거점적으로 좀 육성해서 도시민들 다시 예각적으로 빠져나갔던 사람들 들어오게 하자 할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입주제 최소계획. 입주제 최소 이렇게 정됐다. 도시 안에 지정되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 이걸 만들어서 이걸로서 고시해줍니다. 입주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서, 야, 여기 있다는 이런 것만 건축해 라고 딱 정해서 고시하고요. 그것을 건축할 때에는 거기에 정리는 여러 가지 규율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단시간에 거점지로 육성해서 살려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주제 최소구역과 그에 따른 입주제 최소구역 계획, 이건 누가 만들어서 결정해서 정하느냐? 이것은 바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이 합니다.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하는 거다.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14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도시에서 토지 복합적인 토지 용어 을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 거점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 일부를 입주제 최소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냐? 자, 144페이지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입주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지역.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걸 꼭 알아셔야 돼. 입주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이 거기 쫙 나와있죠? 짱짱짱 이렇게 쫙 나와있죠. 6-3 해가 나 있죠. 여러분이 이걸 꼼꼼히 엄청 중입해가지고 달달달달 하세요. 이거 모르면 꽝이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생각. 그래, 이 도심, 부도심 등
도시 군 기본에 따른 도심 부도시 및 공단 이사가 일어나는 지역들 많아요. 그런 지역 또 생활권 중심 지역 과거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철도역사 터미널 공공청사 항만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특히 세 번째 세 개지 두 개 하면 틀리겠어요.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도 2km 하면 틀리고 1km 이내의 유치한 지역이 있다 지정할 수 있다. 4번 도시정비법상 노후분양층 밀집한 주거 공업적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 있다는 지정할 수 있다. 5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가 6-3 보면 근린 재생형 생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1번 도시 첨단 산업 특히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다라고 지정되시면 이건 도시 돼버리죠. 그래 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아니다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아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다 이거죠. 그 다음에 6-2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 때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1번 반드시 이 국토개발법에 따라 입지규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런 입지규제 최소를 지정할 때는 국토개발법에 근거해서만 하지 다른 법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것. 1-1번이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취소 요청과 입지규제 취소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하려면 이 법대로만 해라.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를 대상으로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입지규제 취소 계획을 만드는데 입지규제 취소 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느냐. 그래서 포함해서 고시하느냐. 고시하면 그 계획의 내용에서만 허용한 걸 건축해야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취소 계획에 포함될 내용에서 이 안에 들어갈 건축 용도 종류 규모도 정하고 건폐율을 높이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보 용도지구 시설 지구단위 결정사항 특히 5번 다른 법률의 규정을 완화지 강화하면 틀리고 완화 배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입지규제 최소의 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의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하냐 이 구역을 정하든 이 구역의 계획인 입지규제 최소의 계획을 정하든 다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짜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정하고 그래서 거점으로 육성해서 살리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그래서 땅값도 폭등한데 여기에 땅을 가지고 이제 개발사업 개발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네들한테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엄청난 부지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여서 좀 내놔라라고 부담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번호상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그라미 5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절차상 협의 걸치고 심을 친데 이때 협의 요청을 들어가면 언제까지 관계기관장들은 회신해 주냐 10일 이내.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 입지규제 최소관에서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 계획으로 정함에 따른다는 것.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관의 행위자는 입지규제 최소 계획으로 정한다. 9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규제를 좀 대폭 풀어준다고 그랬죠. 최소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보면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에 각호의 법률 규정을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어떤 거냐? 주택법상 주택 부대 부해치, 부대에서 봉쇄 설치 규정 대지 조성 규정도 적용 배제. 주차법상 부호 설치 규정 설치 규정 배제. 문화예술 지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규정 배제. 건축에 따른 공용지 확보 규정 배제. 이렇게 완화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7조. 그 가로 1번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1번 보면 도시에서는 다음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국토가 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연 본전이 있다면 이 도로와 이렇게 땁시다. 이렇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을 지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땅 가지고 개발 못하게 막아서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 하여 지정하게 된 것이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자발적 도로 그 장소를 구역을 지하는데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그래. 이 접도구역 도로법 제40조에 나오는 접도구역 지정하는 규정은 도시에선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도로까지 따는 접도기다라고 지정 못하는 거예요. 이 도로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지정한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비도시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관리적에 있는 도로가 옆에다가 또 농림적 도로가 옆에다가 차량 보존지 옆에다가 이런 접도기다 해서 묶어가지고 개발행위 못하도록 막아서 도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 여기 도시역 안에 도로에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도시 안에 있는 도로가는 접도기 지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정권자도 지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도 이 도시역 중 녹지역 빼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주거, 상업, 공업적에 있는 농지를 취할 때는 그냥 소유권 이등기 신청하면 등기해주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세워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은 도시역에서는 원칙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녹지역하고 비도시역은 적용돼요. 녹지역하고 비도시역에서는 농지취득하려면 농지 소유권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시에서 발급받아서 농재단 소유권 2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등기소장이 농재단 소유권 2등기 완료해주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 내용을 2번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농지법 제8조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녹지 안에 농지는 적용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녹지역. 비도시는 당연히 적용하고요. 근데 녹지역도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 같은 걸 설치하게 해서 도시 군계로 딱 결정 곳이 났어. 이걸 도시 군계시라고 하죠. 도시 군계 시설로서 결정되어진 그 부지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농지 전용 허브를 마친 농지니까 이것은 농지의 취득할 때 농지증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지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계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증 필요하지만 도시 군계 시설 사업에 필요해서 녹지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 읽어두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잠시 쉬었다가 148페이지 하나만 체크하고 쉬었다 했는데 가로 3번 닫으세요. 가로 3번 중에 148페이지 가로 3번 보면 도시 군계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적 용도조항에서 행위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에 우리가 용도적도 공부했고 용도 지구도 공부했는데 그런 지역 지구가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지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가해지고 있죠. 근데 그런 지역과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의 규정은 무엇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 설정하느냐 도시 군계 시설. 도시 군계 시설은 용도지 용도 제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딱 결정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중요합니다. 잠시었다가 가로 4번 보죠. 둘 이상의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계에서 걸치는 대지단 적용적 이 파트를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